네, 환율 하락으로 수출 주도형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선 수출 경쟁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내수 활성화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이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7%포인트입니다. 내수 안에는 정부 지출 기여도 0.6%포인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외 여건으로 수출이 부진할 경우 내수 성장 없이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쟁 상대국인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내수 경기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고, 일본 역시 긴급 경제 대책 효과를 통해 내수 부양을 이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선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의 어떤 의지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말하는 게 이제 규제 완화 쪽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왔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와 LTV 완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내수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 확대와 법인세 인하가 절실합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 총연합회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제조업과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내수도 진작된다는 논리가 경제 구조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수 활성화는 경제 회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